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꽃피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신의 상사나 또 윗권위자들의 명령을 잘 따르고 순복하는 일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하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저마다 각자의 주장과 의견을 내세운다면 아마 그 전쟁은 제대로 치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그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윗권위자, 윗권세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또 복종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하무인격 같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일삼는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혹은 히틀러나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그런 독재 정권의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래도 윗권위자들에게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권위라 함은 교회 안에서의 권위와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권위와 권세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권위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서 군대까지 동원한 그 사울 왕을 제거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오늘 다윗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왕, 그를 향한 존경심과 존중을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였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윗권위자와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그 권위자가 혹 존경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포악스럽고 그리고 아주 악독한 성향을 갖고 있는 리더일 때, 권세자들일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대합니까? 혹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서워서 피하지, 내가 더러워서 피하냐,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그런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윗권위자들,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조언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권위자를 만나든 아니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악하고 저 사람은 권위자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실망스러운 권위자를 만나든, 여러분 그 권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매일매일 죽임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처형시키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헤롯 왕은 더 그 일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급기야 베드로 사도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무교절이 다 끝나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를 끌어내다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악한 왕 헤롯 대왕을 향하여 얼마나 적개심과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행위는
그 나라를 위해서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감옥에서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성도들 앞에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를 가뒀던 그 헤롯 대왕,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기와 환호성에 그만 도취되어서 교만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굉장히 악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벌레에 먹혀서 죽임당하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썼어요. 로마로부터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아주 악한 정권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선대하는 권위자를 만나든 아니면 정말 까다롭고 악한 일을 일삼는 권위자를 만나든 그 권위자를 향하여 존중이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순복하라. 그 권위를 세우신 참된 우리의 권위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위의 권위자들을 바라볼 때 그 권위자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 참된 권위자,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윗 권위자를 향한 그 순종과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선하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수많은 명령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수많은 그 명령들, 그 명령의 완성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도 사랑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권위자와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위자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정말 주의 마음으로 존대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권위자의 위치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따르는 많은 팔로워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겼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저에게 얼마나 그렇게 깍듯이 대하시는지요. 이제 갓 초년생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찡그리는 표정 없이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존댓말을 쓰시면서 괜찮아요, 전도사님.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전도사님 짱이에요.
그 권사님의 그 섬김과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그 섬김 때문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그 나이 어린 한참 어린 그 전도사를 섬겨주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부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시다.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남을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로, 사랑을 무기 삼아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기 삼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말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저의 윗 권위자를 바라볼 때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잘못된 권위로 인한 상처, 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권위자를 향하여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또 수많은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허락하신 권세와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대하며 하나님 권위자들의 순복함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상처와 쓴뿌리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신 진정한 권위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윗권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봐 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더욱 바라봐 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순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일터 가운데 이제 나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며 하나님 축복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의 빛 외에 이루지 말라고 하셨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사랑하는 자, 모든 말씀을 이룬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권위자와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또 나를 따르는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로 증명되고 증거되어져야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결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주의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복음의 진리를 붙잡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관계, 불편함 가운데 있는 관계, 하나님 어려운 권위자와의 관계, 하나님 또 하나님 다른 하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결론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결론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랑에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이루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절절히 흘러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평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동조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합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빛 가운데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로 하나님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정말 반대되는 복음의 진리로 결론 삼아 우리가 하나님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의 악한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 사랑의 법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루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완성하며 성취함의 이름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결론 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고 악한 하나님 진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선언하는 하나님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며 주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